안녕하세요, 영애입니다. 여긴 제가 까오싱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만식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긴 새벽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문을 여는데 다 팔리면 문을 닫는 곳이라 가능하면 일찍 가는 게 좋아요. 사실 이곳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육즙 가득한 탕파오, 샤오핑, 또장, 꽁파오 등을 알려드릴게요. 탕파오는 육즙이 들어있는 큰 사이즈의 만두 또는 찐빵이에요. 이 집 탕파오가 엄청 유명하고 맛있어서 갈 때마다 꼭 먹는 음식입니다. 야, 하루밖에 안 먹어요. 맛있어. 안에 먹으면 육즙이 막 느껴져. 안에 고기랑 야채랑 이렇게 들어있는데 육즙이 나오고 와 진짜 맛있습니다. 육즙이 있는 거라서 빨리 안 먹으면 육즙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빨리 먹어야 약간 찌그러들거든요. 샤오롱바오처럼 진짜 맛있어요. 진짜 샤오핑은 대만 전통식 샌드위치예요. 납작한 깨빵에 저는 땀뺑이 들어있는 걸 먹었는데 정말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얘는 안에 땀빙이 들어있는 거예요. 땀빙이라고 대만 아침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전통 빵에 넣어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힘이 있어서 되게 고소하고 안에는 약간 겉은 바삭하면서 안에는 또 쫀득쫀득한 그래가지고 다 뭐 계란이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자극적인 맛이 정말 전혀 없는데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꽃바오는 대만식 햄버거입니다. 찐빵을 반으로 잘라서 고기, 야채 등을 넣어서 먹는데 짭조름하고 새콤하니 정말 맛있어요. 대만식 햄버거예요. 대만식 햄버거. 정말 맛있다. 酸菜 It's one kind of vegetable and then pickle. Yes, 酸菜 안에는 고기지? 돼지고기? 얘는 많이 먹어본 맛 고양장육 돼지고기 맛이고 옆에 피클 같은 거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또장은 두유인데 정말 콩을 갈아서 만든 콩물 맛이에요. 한국 두유와는 맛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항상 달기를 50% 정도로 해서 먹는데 그게 딱 적당히 달고 맛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까오슝에서 가장 좋아하는 맛집 중 한 곳이에요. 대만 놀러 가실 때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시고 댓글도 꼭 써주세요. 안녕!